저 사실 오늘 백합 사러 왔어요. 백합 사러. 백합과 양상추. 과연 그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저. 장사 잘 되시죠? 아, 그냥 알도 크고.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아유, 많이 드려.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쫄깃쫄깃한 그 맛. 그러면서 양상추 얼어주면서. 오늘 이 백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구로 따라오실래요? 이 clam soup with the scent of basil and the ocean. Its flavor is enriched by mashed potatoes with lettuce. Blanched lettuce embraces the fresh Patagonian toothfish. A toast to the enchanting scent of curry and piquant mustard. Lettuce is no longer used only in salads. It's now a part of gourmet dishes. Join us and be amazed by lettuce. 양상추, 이 양상추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클램 차우더와 메로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양상추는 흔히 우리들 집에서 가정에서 드실 때 그냥 푹푹 잘라서 샐러드로 거의 대부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 이 요리가 끝나고 나면 따뜻한 양상추에 색다른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아, 먼저 백일량이 은은하게 풍기는 클램 차우더 수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클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클램을 준비해 주시고 양파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고요. 그 후에 샬롯도 약간 넣어주시고 그 후에 마늘도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팬을 올려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한 세 테이블스푼 정도 이제 부어주시고요. 후에 준비되었던 재료들을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주신 뒤에 준비되어 있는 클램을 넣고 살짝 볶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때 어느 정도 볶이면 화이트 와인 약간 넣어주시고 타라곤 잊지 마세요. 한 입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타임도 은은한 향기를 주니까요. 탐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손으로 발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후에 한 가지 더 넣어주실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레몬입니다. 이 레몬이 이 클램 자체의 육수와 클램을 익게 하는데 굉장히 은은한 향을 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육수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짜신 뒤에 그냥 이렇게 던져 넣어 주시면 돼요. 이 클램을 익히기 위해서 물을 부어 주시면 돼요. 물을 제가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뭉글하게 끓여 주시면 되고요. 이제 베이질 퓨레를 넣을 텐데 항상 이제 제가 퓨레다 스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베이질 퓨레를 넣음으로 인해서 하얀색의 클램 차우더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베이질 향이 은은하게 풍기면서 이 들어가 있는 대합과 어우러져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시던 그런 기존의 클램 차우더를 완전하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독특한 향기의 스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베질 퓨레는 신선한 베질을 준비하신 뒤에 믹서에 넣으셔서 올리브 오일 없으시면 집에서 그냥 사용하시는
코노일이나 해바라기 씨유 뭐 다른 그런 기름들을 사용하셔서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 그 후에 준비되어질 것들이 감자를 벗기신 뒤에 이런 모양으로 다이스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당근을 끝부분을 좀 잘라버리고요. 듬숭듬숭 그냥 편안하게 당근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마늘도 이렇게 편하게 슬라이스 하셔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을 준비하시고요. 감자를 사정없이 빠뜨려 주세요. 그 후에 소금 간 해 주시고요. 후추 간도 살짝 해 주세요. 또 여기에 또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타임 잎사귀. 이 타임 잎사귀를 떨구셔서 감자가 완벽하게 익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마늘도 향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썰어 두어진. 그리고 당근. 당근도 함께 넣어 주세요. 그 후에 양상추. 오늘 이 양상추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상추도 제가 잘라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할 때 그 피시맨 와프스라는 곳이 있어요.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알카트라즈 감옥, 바로 그 영화 더 락에 나왔던 알카트라즈 감옥이 뒤로 보이는 아주 배경이 멋있는 근사한 곳입니다. 그곳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 바로 이 클램 차우다예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하루는 야, 나도 한번 클램 차우다를 만들어 보자.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세계 최고의 호텔의 수석 조리장 아닙니까? 근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 맛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들어간 집에 다 똑같이 넣고 레시피도 다 맞고 왜 이게 맛이 틀릴까? 아, 알카트로즈가 빠졌구나. 바로 감옥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모든 요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 음식을 먹을 때 거기 어떤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도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스프를 에드워드가 조금 튼다는 느낌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 식재료를 각각 요리해서 합칠 텐데요.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자, 다음번에 준비할 것이 바로 감자 퓨레인데요. 감자 퓨레를 왜 만드는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좀 색다른 클램 차우더를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서 채널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의 비법이 바로 이 감자 퓨레입니다. 이 감자 퓨레를 만드시는데 감자 퓨레 만드신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팬에다 감자 넣으시고 물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글부글 끓여서 감자 완전히 익으면 거르신 다음에 그냥 스푼이나 으깨는 걸로 푹푹 으깨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자 퓨레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클램과 스탁을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클램 육수를 빼어두시고요. 크림을 부어주시고요. 베지 오일. 베지 오일 기억하세요. 신선한 베지릭과 오일이 곁들여져서 믹서에서 같이 갈린. 벌써 색깔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 조금 더 하시고요. 감자 퓨레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감자 퓨레가 완전히 응그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썰어놓은 양상추를 넣어주시고요. 감자와 당근 그리고 마늘을 이 베이질 차우다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본 클램을 넣어주는데 껍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툭툭 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맛있는 클램 차우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볼에다가 담아주시고요. 냄새가 예술이니까 지금 스태프들이 그냥 다 그냥 쓰러졌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퓨레 위에 떠 있는 오일 살짝 부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베이질 향이 은은하게 우러지는 그런 클램 차우다 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들 요리, 팬에 구운 메로와 살짝 그것도 아주 살짝 익힌 양상추 요리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팬을 올려주시고요. 2 테이블스푼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로를 제가 시장에 가서 직접 골라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로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후추간 살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간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후추간 또 다시 해주시고 양쪽 면에 항상 모든 음식은 양면으로 간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에드워드와 요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배우신 거 있죠? 절대 두 번 이상 뒤집지 않는다. 이러니까 무슨 학원 강사 같아. 자, 그래서 메로를 팬에서 구워주시고요. 자, 이 다음번에 제가 준비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양상추인데 이 사실 이 볶은 양상추는 생선과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요 아삭하면서도 약간의 단맛이 나는 것이 생선의 어떤 그 생선 특유의 그 비린 맛을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메로가 서서히 구워지고 양상추를 준비를 한 뒤에 팬을 달구셔서 오일을 둘러주시고 이 양상추와 함께
곁들여질 차이브, 한국말로 실파라고 하죠. 실파를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그 뒤에 양상추를 그냥 우리 샐러드 할 때 드시듯이 이렇게 손으로 쪼개주시면 돼요. 쪼개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이때 넣어주실 때 썰어놓은 실파도 한 번에 넣어주시고요. 소금 간, 후추 간을 해주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살짝 익힌, 말 그대로 정말 살짝 익힌 양상추. 자, 여기 올려놓으시고, 메로가 한쪽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술 아닙니까? 예술? 요리는 예술입니다. 예술. 자, 그래서 이것도 한쪽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두고요. 이것이 익어지는 동안 제가 만들 오늘 이 메로구이의 소스, 머스타드 크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을 달궈 주시고요. 샬롯을 써신 뒤에, 걸러서 사용하는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칼질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섭고 잘못하다가 손도 벨 것 같고. 한 얼마 정도 연습을 하면 될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뭐 이거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저만큼 하실 수 있어요. 감각만 있으시고 내가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도 최고의 셰프가 되실 수 있어요. 자, 메로가 구워지고 있고 팬이 어느 정도 달았고요. 버터 한쪽 살짝 넣어주셔서 녹여주신 뒤에 다져놓으신 샬롯 넣어주시고, 여기에 바로 머스타드를 넣어주세요. 겨자 자체가 굉장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볶아주셔서 크림과 같이 향을 낮추도록 하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생선이 다 구워졌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휴지시켜야 된다. 지 혼자서 조금 쉬고 있게. 그래야 주스도 있고 나름대로 씹히는 맛도 있고. 자, 이제 이 겨자를 이제 볶아주시는 거예요. 볶아주셔야만 겨자 자체 갖고 있는 그런 그 매운맛을 많이 감소시켜줄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볶아준 뒤에 크림을 부어주시고요. 겨자 한 스푼에 크림은 150ml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뒤에, 자,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소금 간 잊지 마세요. 모든 요리에는 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소스가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한번 딱 끓고 나면 불을 낮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머스타드 크림 소스는 바닥에 눌러붙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저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타서 또 만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크림의 양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이시죠 벌써 소스의 농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소스의 농도가 이때 여기에 넣으실 거 First time 잎사귀 부분만 이렇게 훑어내리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요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겨자 소스의 향이 끝내주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만들 것이 커리 오일 구루통이에요 오늘은 또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바게트 빵을 슬라이서에 밀었습니다 칼로 그냥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 후에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하셔서 잘라놓으신 빵을 호일에 올리시고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주시고요 소금우쭉 하나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이 바로 커리 파우더예요 커리 파우더는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다음에 제가 커리 파우더를 좀 살짝 뿌려볼까요? 이렇게 살짝 뿌리신 뒤에 다시 호일을 올리셔서 끝부분을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그 뒤에 오븐에 넣어서 구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쿠루통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구불구불하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요리를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살짝 닦아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던 양상추 같이 살짝 익힌 양상추 놓으셔서 이렇게 편하게 올려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메로를 이 위에 올려주시고 온다 자 그리고 머스타드 크림 소스를 아 이거 오늘따라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 위에 커리 파우더가 어려진 크루통을 올려주신 뒤에 새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려주세요 자 오늘은 양상추를 가지고 푸른색의 베이질 클램 차우더와 살짝 구운 메로와 절묘하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생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처럼 익히고 볶아서 새로운 맛을 느껴보세요 요리에는 정석이 없다 기본은 중요하지만요 뭔가 다른 발상이 여러분들의 식탁을 바꾸어 줄 겁니다 You can be a top chef 저 에드워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